번째 세트 김구현 선수는 최근 프로토스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호 선수, 허영구 선수, 송병구 선수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영화 선수가 그동안 꺾었던 프로토스 면모를 본 윤용태, 송병구, 손찬호 선수, 쟁쟁한 선수 있습니다. 자, 과연 윤경과 게임기의 제라드 누가 승리를 거둘 것인지 첫 번째 세트 라이브 사연소 여기 펼쳐집니다. 자, 게임계 제라드, 진영화 선수가 아래쪽을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이 3시 지역에 가보니 뭐 여기 또 구두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매두사에서 이 12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의 위치입니다. 네. 그 3패가 허영무 선수에게 두 번, 이영호 선수, 게이테프메 중에서 이제 테란을 플레이하는 이영호 선수에게 한번 패배한 것이 총 패배 3패인데 네. 와, 진짜 매두사는 정말 금구현의 맵이다 라는 말이 들릴 만큼, 과거에 강민 해설이 기호칭이라는 맵이 자신의 맵이라고 불렸듯이 네. 김구현 선수도 자신만의 맵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어떤 특화, 자기에게 입맛에 딱 맞는 맵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우선 개인적으로 뭐 제 입장에서 볼 때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맵 자체가, 맵의 생김새라든지 색상 자체가 좀 기분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색상도? 네. 그런 모든 것들이 기분 좋게 출발을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도 좋은 것이고요. 그렇죠. 네. 네. 자, 과연 또 김구현 선수가 또 1승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네. 우선은 뭐 첫 경기가 매두사이고 2세트가 데스티네이션, 3세트가 안드로메다, 예. 4세트가 타우크로스인데 뭐 타우크로스까지 이어지는 그 맵들 자체가 프로토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봉장으로 양 팀이 프로토스 카드를 내세운 것 같고 네. 이 양 팀의 프로토스 카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TX에는 김구현이 있고 CJ에는 박영민이 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현재는 좀 뒤충뒤충거리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경기 프로토스의 카드를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와, 이 인증까지 해주고 계신데 티켓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원에서 하는데 어제는 안 찍었지 오늘 많이 찍어드렸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인심 쓰고 잡아주세요 라고. 창원 청주 동대문 물레동. 네. 아, 서울 오신 김에 동대문에 들러서 쇼핑을 하고 오신 듯한 예. 네, 그런 모습 보이셨는데 아주 멀리서 오신 것 같네요. 좋은 경기를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다른 팀을 멀리 보내길 또 원하시겠죠? 네. 그렇죠. 이쪽 지역은 매너 파일로 한번 당하게 되면은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쪽 라인에 매너 파일로 당하게 되면은 뒤쪽 라인으로 프로브가 돌아갈 때 매너 파일로 하나 이 공간을 막아버리면 자, 여기서 저 공간 그렇죠. 두 마리 두 마리. 김구현 선수가 허영무 선수에게 한번 당했던 기억이 있던 그렇죠. 그 플레이를 김구현 선수가 진영화 선수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이제 마련이 됐는데 네. 뒤로 두 마리 갔을 때 저쪽 부분은 돌려도 괜찮은데 계속 프로브가 서 있는 예. 우리 김성적 게임을 지금 찍어준 그 부분. 그렇죠. 그 부분을 계속 진영화 선수가 김구현 선수가 노리고 있네요. 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일런 소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메가 파일러 한 개만 소환하면서 질러 달린다는 생각을 애초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이라면 이 정도로 흔들어도 충분히 중심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지를 달려고 있는 상황. 저쪽 지역에 매너 파일러 하나만 더 들어간다면은 정말 성과를 두 배 이상으로 거둬들일 수 있었을 텐데 약간은 아쉽고요. 어쨌든 질럿이 원질럿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네. 100원은 좀 더 아쉽다. 자, 원질럿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있어요. 김구현 선수부터 진영화 선수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네. 자, 뒤로 돌아가고 있는 김구현. 아, 이거 프로브 주기 이상이 이렇게 되면 김구현 선수의 프로브 잡습니다. 자, 프로브랑 질럿이랑 같이 때려야지 예. 두 번 때리는 걸로 프로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뭐 프로브 한 김에 잡고서 전사를 하긴 했는데 예. 네, 매너파일러 한번 들어간 것도 굉장히 빨리 파괴가 됐고 질럿 한 개 들어간 데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영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방을 위해서 김구현 선수의 그런 적극적인 게릴라 플레이를 안전하게 막아내고 좀 더 좋은 출발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 쓴 보람이 없다 라는 평가. 자, 질럿과 드라군들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원질럿이 나와있는 상황, 그리고 드라군과 합류합니다. 네, 투자한 만큼 이득을 충분히 얻어가지 못한 김구현 선수이기 때문에 예. 네, 분명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 질럿을 투입하는 것보다 아까 그 툴을 하나 더 막아놨으면 네.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렇죠. 김구현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 나중에 와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예. 예, 추가적으로 8년을 하나 더 소환했다면, 더 큰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김구현 선수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예. 아까 밴부처럼 멀찬 돌아서 이 순차, 시간차 전차를 노리고 있는 김구현 선수. 지금 프로그가 들어와서 전차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업주 못된 거랑 똑같은 거죠. 뭐 하는 지 보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과 똑같이 로보틱스가 같은 시점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옥저버를 조금 뒤늦게 생산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 먼저 확보해서 이거 먼저 확보해도 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위쪽으로 좀 멀찍 돌아서 자 확인을 해봤던 김구현 선수 투게이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영화. 네,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강점이 분명히 김구현 선수 쪽으로 많이 찾아왔고 일단은 뭐 김구현 선수도 정찰이 되기 직전에 로보틱스를 밀고 올렸기 때문에 말씀해주셨듯이 리버라든지 다른 유닛을 고택군 유닛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진영한 선수 지금 옵저버 토리를 가는데 예. 정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 네, 로보틱스만 봤죠. 네, 네 진영한 선수가 예 김구현 선수도 옵저버 토리 먼저 갑니다. 로보틱스 서포트리보다 네 김구현 선수가 빠르게 리버를 뽑아가지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선 예. 상대방 옵저버를 재빠르게 잡. 예. 물론 기억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저희한테. 저는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자 로보틱 서포트 메인까지 올려주고 있는 갑자기 급한 것이신데요. 네. 우선 뭐 한승엽에서는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섣부르게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한승엽에서? 예. 아, 예. 네. 뭐,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선은 때린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죠. 우선 김구현 선수가 이렇게 드라군을 뽑아놔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전에 프로브를 정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옵저버를 잡아주기 위해서 센터 쪽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게이트가 많이 불어나있지 않은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요. 자, 잡을 예정입니다. 야, 옵저버도 예. 상대방의 옵저버가 올 수 있는 경로를 찾아서 미리 병력이 나와가지고 커트해주는 플레이 노련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련미도 있고 김규현 선수가 프로브 들어간 정찰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렇죠. 거였어요. 네. 이게 진영아 선수가 예. 왜 센터 쪽으로 경우에서 갔냐면은 상대방의 병력 체크도 있거냐 상대방의 체제를 100% 좀 늦게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늦은 다크까지 생각을 해서 센터 쪽으로 간 거예요. 예. 그렇게 가자 그렇게 잡으면 잡혔다는 건 잡힐 수 있었다는 건 감안하면서도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 못 봤기 때문에. 예. 첫 옵저버는 굉장히 중요한 유닛이거든요. 상대방이 멀티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러시를 올 것이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크의 위험 부담도 있다 보니까 센터 쪽으로 경우한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그 첫 번째 프로바라가 큰 일을 해줄 거네요. 이런 그렇죠.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 네. 그렇죠. 진영아 선수가 충분히 그런 부담을 상대방이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 를 뒤늦게나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진영한 선수의 옵저버 경로까지 경인 해설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 아, 이거는 단토하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정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찰이 계속해서 끊긴다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죠? 예, 앞마당 넬서스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타이밍에 옵저버를 통해서 상대방 못 보고 프로브가 갔는데 또 한 번 커트 당했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 네. 아직까지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우리 진영화 선수. 그렇죠. 진영화 선수가 김구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에 프로브라든지 다른 유닛을 정찰을 했다고 한다면 진영화 선수도 김구현 선수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예. 방어 위주로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멀티 최대한 따라가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파일럿 마저 깰 수 있는 상황까지 옵니다. 파일럿 깨지고요. 셔틀 등장, 리버 탑승, 넥서스 완성. 네. 잘 흘러가고 있는 김구현 선수인데요. 양 선수 모두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격의 주도권을 가져온 쪽은 김구현 선수라는 거. 네. 심리적인 면이죠, 바로. 그렇죠. 그 정찰을 애초에 끌어줬던 것이 주도권을 자신 쪽으로 가져오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예? 지금 원리버긴 하지만 셔틀이 있다는 것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김구현 선수의 최대 강점이거든요. 그렇죠. 빨간 셔틀. 예. 축하드립니까? 옵저버로 지금 쓱 둘러보죠. 이쪽으로 이렇게 견제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빈틈을 좀 만들고 그 빈틈을 노릴 수도 있고 예. 만약에 김구현 선수가 여유가 좀 됐다면 셔틀을 소급시켜가지고 좀 중후반을 바라보는 견제성 예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자, 이 프로그에서 발각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안 이상 더욱더 조바심이 나죠. 셔틀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진영화 선수가. 네, 진영화 선수는 뭐 정찰이 계속해서 끊겼기 때문에 트리거만 예. 먼저 눌러낸 모습이고 예. 김구현 선수는 원리버 위에 셔틀을 눌러내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옵저버 장비는 현 이제 투 리버가 탑승한 셔틀 보호 개체 상태
정구현. 네. 진영아 선수는 한동안 방어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야겠는데요. 상대방의 셔틀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센터 쪽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드업까지 스피드업 때 셔틀의 김구현 선수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얘기가 어디고 많이 다르죠. 김구현 선수가 약간 늦을 수 있는데요. 예. 아 이거 눈치 싸움이에요. 자 거기 내려서 그 물어 나가 여기서 트러블 잡테니 트러블 잡테니 빠르게 빼줬기 때문에 불발. 자 원이버 잡힌 상태죠 그러면은. 네. 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김구현 선수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예. 여유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셔틀 속업을 할 수 있었고 물론 셔틀 속업이 된 쪽이 당연히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로 진영화 선수도 셔틀 속업을 해줄 수 있어요. 해주면서 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견제를 맞 견제를 들어가 주면서 풀어 나가야 돼요. 자, 업적으로 어디를 내리면 좋을 것인지 확인하고 있는 진영화 선수. 그러면서 김구현 선수는 넥서스를 하나 더 가져갑니다. 뒷마당 쪽에. 네. 충분히 자신의 1점을 계속해서 김구현 선수 살려나가는 거고. 네. 진영화 선수는 상대방의 원리버 잡아내면서 비교적 잘 방어했기 때문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리버, 2리버거든요. 네. 이 리버 2드라운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데다가 프로브까지 잡아내면서. 드라곤도 잡아주는 플레이, 드라곤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예. 그렇게 있고, 드라곤 면발이는 언덕 쪽으로 올라가서 좀 때려줘야죠. 자, 이거 넥서스 올리는 바람에 병력 900개에서 앞마당 들어가는데요. 앞마당 들어간다면 계속 이러면 진영화 선수. 네, 상대방이 선율이 빠졌고 리버가 빠졌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김구현은 어떤 쪽이 데미지가 크는지 보자. 진영화 선수가 리버 하나가 나와있었는데 셔틀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많이 무서운데요. 진영화 선수 많이 리버가 너무 늦습니다. 자, 선율이 돌아오긴 한데 리버가 살아있는 김구현 선수. 아, 이거 우클릭으로 드라곤 쪽이 생겨주면서 셔틀 잡아주고 리버 잡아주면은 결국 진영화 선수가 피해만으로 싸웁니다. 피해를 보는데요. 진영화 선수가 피해를 봅니다. 변형 너무 많이 잘못된 것 같죠. 지금 이 타이밍에 앞마당에 피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비가 된다면은 네. 뒷마당 넥서스까지 올리고 있는 김구현 선수의 변경 끝났을 때 무릎이 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뭐 경기가 끝날 상황이라 다름없다고 보이는데요. 네. 어디선가 리버가 쏘고 있긴 한데 프로그 피해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네. 방어의 승리의 리버가 되지 못합니다. 자 리버 1점 차 리버 터져버린 진영화 선수. 네 상대방이 예. 너무 많이 살아남아 있었고 장악 네 뛰어오는 병력이 한 10마리 정도 더 됩니다. 진영화 선수 김구현 선수 노련의 결과에 흔들리고 말해요. 네 약간 열공 유세를 지으면서 자신의 승리에 대한 만족감을 미소로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김구현 선수의 교육을 보였는데 그만큼 충분히 만족감을 한 승부를 한 승에 있습니다. 예. 한 승에 두는 게 김구현 선수 스스로 계속해서 사소한 부분을 신경 썼던 것이 결국에는 전투의 승리 그리고 경기의 승리로서 이어졌다는 거. 네. 김구현 선수 최근에 뭐 자연 배당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였었지만 지난 박명수 선수와의 경기를 토대로 해서 옆에서 끊어냈고 이번 1경기 진영화라는 상대적으로 자신보다는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선수 상대로 심리전까지 직접하게 성공하면서 경기를 승리를 돌았다는 것은 예. 야 오늘 2킬 뭐 3킬 4킬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있지 않을까.